네,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불교를 매개로 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인도 문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인도 상공문화 포럼 이사장, 그리고 가야문화진흥원 대외협력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주식회사 오딘 대표이기도 한 이현호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도 직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소개를 스스로 좀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영리사업은 저희 오디는 공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란 건 공유 오피스나 호텔, 그리고 IT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영리사업은 저 언론을 뭐 김해일보 부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일부 부사장이요? 네, 언론 쪽은 비영리로 제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 한국 인도 문화 상공 포럼과 함께 그 비영리 사업 또는 이제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하셨는데, 한국 인도 상공문화 포럼, 이런 단체를 지금 이사장을 맡고 네. 계신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단체인지요? 네, 그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이제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해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취지는 지금 현재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사님께서 가야문화진흥원 대외협력 단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가야문화진흥원은 어떤 곳입니까? 가야문화진흥원은 그 가야 역사와 가야 불교의 문화와 이게 초전 불교에 대한 이제 학술과 명상을 이제 기반으로 한 단체입니다. 지금 학술대회는 9회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국내외 뭐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사가 사실은 저희 역사에서는 제4국으로서 이제 최근에 고고학 발전과 함께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사와 함께 가야 불교는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이 그러면은 이 스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처음에 시작된 거고. 네네. 그렇죠? 1대 의사장님은 인혜 스님이시고요. 아, 인혜 스님. 네네. 2대는 송산 스님이시고, 3대 지금 도명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 김해 쪽 불교계 예예. 예, 가야 중심. 지역, 예, 김해 쪽에. 그렇죠. 가야문화진흥원이 그동안 보면 고대 가야의 문화 라든지 역사, 또 가야 불교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활동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좀 이렇게 진전이 있었는지. 실제로 가야 불교라는 역사는 숨겨진 역사고요. 그래서 저희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락국기조나 파사스탑조 이런 불법을 전도했다는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분석과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양방향으로 한다면은 명상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불자들과 함께하는 부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가야 역사, 가야 불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러 가지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과 인도가 불교를 매개로 이제 교류 협력은 아까 이제 경제 얘기도 많이 예. 하셨어요. 이제 상공문화, 상공인들의 교류, 기업들의 교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가야, 고대 가야, 그다음에 가야의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알려서 그 한국과 인도 양국이 2000년 전부터 불교를 매개로 교류를 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제 그럼 네. 구체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자이샹카르 외무장관께서 3월 5일 날 오셔서 한덕수 총리를 뵙고 3월 6일 날 외무부 장관과 저희는 3월 6일 오후에 저희 도명 스님과 함께 1대1 접견을 하셨고요. 인도 외교 예, 외무부 장관이라고 외무장관 합니까?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 이외에 가야문화진흥원 도명 스님을 직접 본 이유가 이런 저 불교에 대한 이런 부분의 저서를 전달해 드렸고 그 부분은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연결점은 가야 불교란 것은 결국은
핵심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한국으로 바로 왔다는 점이 중요한, 인도 정부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을 인도 정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도 그 장관님하고 우리 도명수님 만나서 한국 인도 교류 2000년 기념 사업 뭐 이런 걸 하겠다 하기로 네. 하자. 네. 그렇게 이제 의견 일치를 본 거고. 그래서 주한 인도 대사관이 인도의 창구가 되고 가야문화진흥원이 주로 이제 맡아서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을 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또 양국 관계 발전도 더 이렇게 더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도는 종교 국가라고 할 만큼 힌두교 기반이고, 그리고 뭐 아시는 내용대로 이제 이런 신분 제도가 강력합니다. 특히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뭐 진행이 안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000년 전부터 기원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계획이라든지. 제 인생 철학과 뭐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한국의 한반도의 기원과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까지 이런 연결되는 부분들이 과연 나의 기원이 어딘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같이 나누는 것과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그 계획이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인도 상공문화 포럼 이사장, 가야문화진흥원 대외협력단장, 이현호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